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장소연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1세트, 2세트의 파트 선수가 그야말로 크레이지 모드였습니다.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줬죠. 지금은 파츠 선수의 제2동작이 빨랐죠. 네. 자, 이런 게 경기 운영이에요. 예. 탄력을 받고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을 1세트가 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의 이유는 사실상 그 도로공사가 쉽게 이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풀세트까지 갔는데 풀세트에 알리 선수의 공격 성공률을 조금 떨어뜨리고 결정적인 정재영 선수의 블로킹 득점 그리고 전세수의 서브 득점이 나오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죠. 아, 이 정대영 선수가 아 역시 마지막이 또 한 번 남겨놓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전세안의 서브 아, 서브에이스로 쇼기를 막습니다. 전세야 2차전 관전 포인트는 아 도로공사가 항상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또 경험이 많긴 하지만 체력적인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오늘 또 풀세트를 경기를 했고 하루 쉬었다가 또 서울로 이동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도로공사가 얼마나 1세트에 좀 힘을 내주느냐 그 부분이 좀 주요할 것 같고요. 또 GS 칼텍스도 오늘 사실은 3대2로 패했잖아요. 하지만 그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고 그 분위기를 1세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플레이오프 코멘터리였습니다.